아니 사탕이 살았어. 아니 저기 사탕이 살았어. 자동차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요? 어디 가시냐? 스타트. 왜요? 그리고 나니까 소풍 가는 날이잖아요. 어, 그래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저도 거기 가요. 어디요? 거기요. 거기요? 네.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요. 거기가 네. 어디가 여기는 어디 가시나요? 스타트 갑니다. 아, 왜 가요? 놀러 가요. 놀러 가죠. 소풍 가요, 소풍. 거기 좋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떡은 기차에서 먹고 김수수보다 사과 나눠줬지. 사탕 가서 점심도 못 먹겠네요. 내가 먹을게. 괜찮아. 해피데이 해피데이요. 나 같이 가시니까 는 참 좋아요. 기차표 끊으셨어요?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까 한번 콘도로 지나갔는데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아니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제가 믿고 얼굴 보고 다 봐드릴게요. 네. 표 끊으셨죠? 표 끊으셨죠? 예, 예표도? 예, 예표도 끊었어요? 카드 없이 가면 좀 왔어요. 좀 맛있네. 여기는 어디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나는 안 하나. 어디 가세요? 저쪽으로 가요. 저쪽? 거긴 또 어디야? 어느 쪽이야? 세일리겐스타트. 저쪽이 세일리겐스타트야?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세요? 모르겠는데. 세일리겐스타트? 세일리겐스타트? 거기 왜? 소풍 가죠. 소풍? 연중 행사. 문화회관 연중 행사에. 또 질문하세요. 기차표 끊었어요? 문제가 좀 생겼네요. 생겼어요? 아, 그래, 괜찮아요. 어디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세일리겐 스타트 갑니다. 소풍 갑니다. 소풍. 그럼 김밥 샀어요? 아, 김밥 아니었죠. 김밥 레스토랑 가고. 네. 어. 그리고 옷꽃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공수해 온 겁니다. 아,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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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세일리겐 스타트. 왜? 소풍이요. 문화회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소풍입니다. 아하.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40분. 40분? 걸어가도 되겠네. 걸어가도 되겠네. 40분. 그래요? 몇 시에 오세요? 어느 분은 자요. 밥 먹고 나서 우선. 기분에 따라서. 문화관광하고 각자들 뭐하시고? 우리 이제 문화관광은 우리 대표 우리 누스에서 문화관광 해주시거든요. 나 팀장님이 다 했어요. 팀장님이 다 했어요. 그때 봐. 와, 카드 컨트롤레. 오늘 라이드 파스 컨트롤레. 여기 있어요. 여기 카드. 나의 라이드 파스. 저기 점심하러 간다니까. 아니야. 여기는 안 해도 돼.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소풍 가죠. 소풍이요? 네. 어디로? 아이, 다들 들으셨잖아요. 어디? 어디? 세일리겐슈타트. 아,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 어디요? 헤센주에서 간 거죠. 아직. 헤센주인데요. 예. 강 건너가면 거기는 바이런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강 이쪽에, 강 저쪽에. 강 이쪽에 저쪽이 어디 있어요? 아니, 바이런주는 세일리겐슈타트 아니에요? 거기도? 예, 거기 아닐 거예요. 강 건너도 아마 헤센주인걸요. 강 건너? 예, 강 건너. 아, 그래요? 어디 가세요? 예? 어디 저요? 가시나요? 예.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요? 예, 사람들 따라서 그냥 길만 그냥, 안 잊어버리고 예. 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예. 예. 재밌게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디 가세요? 제일리가 싶다 또 소풍 가요. 아, 그래요? 소풍 받은 날이에요. 날씨에 비좀. 예, 예. 어디 가시죠? 오늘 소풍 갑니다. 소풍? 예. 신났네요. 예, 아우스프로. 아, 김밥 싸고 가야지. 이거 봐요, 사랑합니다. 이건 또 뭐야? 사랑한다고. 만나면 눈 닦으라고. 아, 컨트롤. 아, 손 봐봐. 날씨도 좋고 정말 오랜만에 외출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소풍 가는 거 생각하면서 며칠 전부터 뭘 해가지고 갈까 연구하다가 저는 쑥떡을 했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 쑥떡 먹으면서 쑥떡 많이 하세요. 예예. 예, 예. 그래서 말 되네. 아니요, 어디 갈 때마다 쑥을 제가 이렇게 위에만 잘라가지고 요즘에 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라다가 그 보약인데.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이런 기회에 또 하고. 쑥은 보약이야, 보약. 예, 그래서 보약 잡수시고 다 건강하시고. 그러네. 모기도 안 와, 쑥 먹으면. 예예. 예, 아, 그래요? 모기도 도망가. 아, 다행이네. 무서워서. 우리가 되게 좋으셔. 쑥떡. 쑥떡 먹고 쑥떡. 참 멋있네, 그 말. 쑥떡 먹고 쑥떡. 예, 맞아. 아니, 쑥떡거린다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내가 오늘 처음 살았어. 50년 만에 처음 떡쑥 나왔어. 근데 쑥떡 할 때는 떡이 이제 떡이 아니라 그렇지 떡이지. 예.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말이 이렇게 번영을 했더라고. 번영을 쑥쌤이 발음 남았잖아. 어디 가세요?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 따라왔어요? 그냥 가요. 그냥 어디? 낳는 대로 가요. 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선장님 앞에서 이렇게 아포테크 있잖아요. 저, 그리고 저기 저거 옛날에 글씨 사람들이 모르니까 라인, 마인, 도나우, 카나를 신경 쓰고 아셔야 될 거예요. 라인, 마인, 카나. 라인, 마인, 도나우, 카나. 나이 드니까 한두 개는 빼먹고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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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마인강의 상류가 반베르크인데요. 반베르크부터는 거꾸로 흐르는 다니무강을 위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171km를 넘어가요. 바로 산을 넘어가는 방법은 여러분들 프랑크푸르트에도 보시면 평소에 흐르는 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밑에 골드스타인 앞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슈로이제가 있어요. 댐이 있어요. 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보시면 마치 호반도시처럼 보이는데 그 물은 전부 막아놓은 물이에요. 마인강은 평소에 흐르는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놀이도 할 수 있고 또 해상 호텔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크 사시면서도 그런 구체적인 것도 좀 신경 써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오시면 넘어가서 다니무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은 아마 화물배만 다니죠. 지금은.